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에도 한국에서 F1 대회는 안 열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상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이 내년 일정에 한국 대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던 전라남도가 갑갑해졌습니다.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 F1 대회와 관련해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첫 소식 양현승 기자입니다. 사실상 미개최로 가닥이 잡혔던 내년 F1 한국 대회가 일정에 돌연 포함됐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모터스포츠 평의회를 열고 내년 5월 3일에 한국 대회를 끼워 넣었습니다. 추후 확정하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석 달 전 한국 대회를 제외한 채 발표됐던 일정만 믿고 전라남도는 내년 F1 대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 이낙연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 속에 내년 예산에 F1 운영 자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F1 조직위원회 인력은 5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티켓 판매와 마케팅, 타이틀 스폰서 유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실제 개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대회 개최에 앞서 F1 조직위원회가 영국의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그 자기들의 어떤 거 뭐 압력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약간 지혜를 좀 최대한 대로 짜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F1 조직위원회는 과거 개최권료 인하 요구에 F1 운영사가 한국 대회를 제외시켰던 전례에 비춰 개최권료 대폭 인하를 협상 카드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